예, 예. 제수보다 더 좋은 게 혹시 뭔지 아냐고. 어프로치의 신. 그래서 취임식 때 네. 제가 뭐 저 딸이 얼마나 설레면서 준비를 잘했겠어요. 어. 그래서 한 두 장을 준비해서 갔는데 어머 분위기가 아니에요. 너는 뭐 얼마나 잘할 것 같아 막 이런 눈빛 있잖아요. 너도 얼마 못 있다 갈 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많이 보냈구나 거기서.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있잖아 무슨 영화 보면 시인의 죽은 시인의 사이 보면은 그 선생님들 막 보내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요. 그런 거니까 묘지라서 죽음의 기운이 넘실대. 알아 우리 승현이 형은 알아. 죽음의 기운 넘실대는데. 잘 알지. 아주 잘 알아가지고. 그래갖고요. 네. 그래서 취임식 준비한 거를 접고 준비한 걸 접으셨어요? 네 접고 간단하게 끝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손해보험의 개인영업 지점장은 자동차 보험과 장기보험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있다 온 데는 일반보험이라고 소멸성 보험을 하던 데였어요. 기업보험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했어요. 저 사실 자동차 보험 잘 모릅니다. 장기보험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영업하는 사람 마음은 잘 압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현장을 뛰겠습니다. 이야, 정말 끝났어. 핵심을 말씀하셨네.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도 그때 그 말이 감동적이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감동이다. 네네.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잘하는 건 동반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개월인가 3개월 됐을 때 그때 저희 지점 목표가 뭐 꼴찌 지점이었으니까 월 장기보험 목표가 800만 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3개월 차쯤 됐을 때 동반을 나가서 아주 잘 되는 산부인과 병원이었는데 네. 거기 화재보험을 월납 월납 300으로 시작한 화재보험을 나중에 최종 계약은 월납 3천만 원 신고했어. 대박이었네. 그게 또 제약영업 했을 때 의사분들의 마음을 또 알아서 그 도움이 됐겠네요. 아 조금 영향은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두렵진 않잖아요. 의사였는데 보통 쫄거든요. 의사 선생님 만나면 안 쫄잖아요. 그렇죠. 네. 야 대단하네. 저도 병원 영업을 해봐서 의사 선생님들 잘 압니다. 이런 게 되게 공감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삼성화재 쉽게 들어갔던 이유 하나가 취미 뭐 특기란에 적을 게 없어서 제가 골프라고 적어놨어요. 골프라고 적어놨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 당시에 젊은 분이 왜 골프가 골프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골프 레슨 3개월 받은 경력으로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왜 제가 20대 때 골프 레슨을 받았냐면 의사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려니까 그러니까 골프가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골프 용어로 대화하려고 배웠던 건데 이력서에는 삼성화재에는 골프 적어놓은 게 5명이 면접을 봤거든요. 네네네. 그 5명이 면접을 보고 같이 준 식비로 식사를 하면서 4명이 저한테 다 그러는 거예요. 너 건방지게 골프를 적어놨냐. 너 떨어졌을 거다고 저한테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도 내가 그걸 왜 적은지 모르겠다. 미친 것 같다 그러고. 근데 면접 5명 들어갔을 때 임원들이 저한테만 질문을 계속. 골프를 왜 배웠냐. 의사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려고요. 사실 잘 못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남들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합격하고 보니까 5명 중에 저만 남아있더라고요. 그 당시 삼성 문화가 골프를 밀던 문화였던 거예요. 이야. 네네. 역시. 참. 그게 인생을 바꾸는 거죠. 네. 살려고 배웠는데. 네네. 이야. 이게 참 그 그걸 또 안 썼으면. 안 썼으면. 인생이 완전히 지금 다른데. 저한테 질문 안 했겠죠. 네. 지금 장기 두고 계셨. 그렇죠. 합격 못하면 거기에서 장기 두고.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출연하시고 오늘 프로필 볼 때부터 이분은 잘 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그 조 대표님의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영업을 했어. 난 이랬을 거예요. 네. 혹시 우리 김효도 박사님 혹시 우리가 보통 재수 좋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재수보다 더 좋은 게 혹시 뭔지 아냐고. 재수보다 더 좋은 건? 대수라고 대수. 제 이름이 조대수입니다. 대수를 만나셨습니다. 그거 괜찮은데? 맞잖아요. 그거 괜찮은데? 맞잖아. 그다음에 또 영업은 대수의 법칙인데 항상 확률적으로. 그러네. 많이 만나요. 나쁜 사람 3명 만나면 좋은 사람 하나 만나면 어제까지 제가 나쁜 사람 3명 만났으니까 좋은 분이시네요. 사인 하나 하시죠. 역시. 역시 정 대표님 짱. 맞잖아요. 재수보다 더 좋은 건 대수다. 대수를 만나신 거라. 제가 법칙. 어디 가서 재소개할 때 저는 보험이 내 인생에 진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대수의 법칙.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는 부산 가서 비대면 강의를 몇 명 놓고 했는데 제가 논센스 퀴즈를 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선물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손을 딱 들더니 조대수요. 딱. 이야. 제가 어제 바로 선물했어요. 오, 그분 센스 있다. 네네네. 네. 세상에 제일 좋은 물은 조대수. 생수통에 하나 조대수하고 주세요. 네. 이분을 마셔라! 이분을 마시면 청약이야! 아, 근데 이름이 본명이세요? 예, 네, 본명입니다. 이야. 원래는 병자 돌림입니다. 네네. 조병화 시인처럼 병자 돌림인데 제가 두 살 때쯤 어머니가 딸을 넷 낳고 예, 다섯 번째 어렵게 얻은 제가 아들이에요. 예, 예, 예. 막 다섯 살 아니 두 살 때 막 죽어가더래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용하다는 그 절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하루 종일 저를 업고 가서 그 스님한테 3일 기도를 드리고 준 알약을 먹고 제가 나왔대요. 그래서 스님한테 그랬대요. 무슨 알약을 드셨을까? 조림 대환단. 조림사 대환단. 예, 그게 저 천태종 구인사 단양에 있는 절인데 지금은 엄청나게 큰 절이 돼 있죠. 그 스님한테. 탄생신화가 아직 있으셔. 네. 탄생신화. 큰 스님한테 오래 살게 이름 좀 줘달라 그랬더니 큰 스님이 그때 큰 대자 제가 빼어날 수가 아니라 수명수. 예, 목숨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 오래 살 것 같아요. 아니 이름 진짜 좋으세요. 일단 대수 오치기에다 오늘 재수보다 좋은 대수.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대수 굿 TV라고 했어요. 대치 굿, 대치 굿, 그거 비슷해서 대수 굿, 대수 굿, 대수 굿에다 시옷을 넣었는데 대수 굿 검색했더니 굿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굿 밑에 디귿을 넣었어야 되는데 시옷을 넣었더니 아니 굿하면 디귿이 없고 약간 무슨 뭐 무속 같은 그런 거예요. 굿자에 그렇게 그 처음에 잘 줘야 되는데 이제 못 바꿔요. 아이 좋죠 뭐 저기 세즈 업계에 신기 있는. 네네. 네. 그래서 첫 지점에서 처음에 한 3, 4개월은 고생을 했는데 예, 예. 그런 고액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좀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성과가 나오니까. 근데 네네. 허리어죠. 왜냐면 좀 되는 지점에서 잘했으면은 그런 것보다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전화위기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꿀자는 지점에서 그냥 터트렸으니. 그리고 또 또 이 법인 쪽에 계셨던 분이 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다른 분들은 얼마나 주의 관계가 됐겠어요. 저 친구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저기 탁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15명 나왔고 나머지 안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 나왔죠. 아 소문 듣고? 예, 아니 뭐 점점 이제 제가 이벤트를 했죠.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네네네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공원에서 족구 대회를 하고 회식을 하고 또 등산을 하고 하셨구나. 이런 거 수원의 광교산 이런 데 등산도 하고 그분들이 족구도 하지만 또 배구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한테 맞아떨어졌어요.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 3년간 배구선수 생활을 대수가 있으셨어요. 대수가 아니라 대수가 있어. 네. 와. 제가 제일 잘하니까 일 컨트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화재가 배구단이 막 생겼어요. 삼성 배구단이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본사에서 배구반 반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신치영 감독님 김세진이나 뭐 네. 유명한 선수들하고 이 네트워크가 된 거예요. 야. 그분들도 만날 수 있게.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 체육관에 수지 체육관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시합도 하고 애기들 데려와서 사진도 찍게 하고 막 이러면서 그 연예인 같은 친구들을 만나게 그러니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호감을 많이 샀고 야. 전체적으로 소득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정보 미팅을 길게 못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정보 맞죠. 네. 정보 미팅 짧게 해주면 좋지 와.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지점 죽이는 그 지점장님이나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뜩이나 죽음의 그 넘실라는데 한 시간 내내 조지는 거. 그걸 매일 삼성화재 정보 미팅에서 매일 하거든. 그러면 돌아오시는 거야 그냥. 그 저는 내가 지점장으로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많이 느낀 게 제가 정보 미팅을 20분이나 30분 만에 마치고. 옆에 지점 가서 이렇게 문 밖에서 들으면 세상에 옆에 지점장은 그런 약장사도 약장사가 없어요. 청산 뉴스야 청산 뉴스. 근데 맨날 실적은 내가 나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녀석이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후배인데. 아니 지점장 경력도 내가 많고 내가 말도 훨씬 잘하는데 어떻게 조 선배님이 맨날 이겨요? 그러길래 제가 뭐 대답할 게 뭐가 있나 봤더니 나는 너만큼 말을 잘 못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잘 모르니까 자동차 잘하는 분이 와서 정보 미팅을 등장을 시키고 장기 잘하시는 분을 그 전날 섭외해서 등장을 시키고 같이 만드는 정보 미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버라이어티하게 또 잘하셨네요. 약점이 항상 그리고 되셨네.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칭찬을 많이 하라. 정말 대단하시다. 그 제일 좋죠. 그리고 뭐 좋아하세요 물어봐서 닭발 좋아한다면 민계동 뒤에 그 닭발 사다가 저녁 때 집에 지나가면서 툭 던져주고 가고 뭐 이런 거를 잘했어요.
이렇게 마음을 얻었는데 감성 터치를 잘하셨구나. 그러니까. 감성 터치. 작년에 제가 오기 직전에 지점장이 1년 동안 리크루팅한 사람이 3명이더라고요. 네네네. 3명 중에 2명은 가고 1명 남아있더라고요. 네네네. 1년 동안. 1년 동안? 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반감이 있어서 잘 안 데려왔던 거죠. 정착도 잘 못하고. 근데 그 당시에 그 모셨던 단장님이 네네네. 리크루팅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네네. 저더러 설득을 하래요. 뭘 해요? 뭘 해요? 일하라고 설득을 하래요. 얘기도 안 했는데 데리고 갔어요? 예. 리크루팅 하자고도 안 했는데? 그분은 제가 지점장 교육을 받고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할 줄 알아. 당연히 할 줄 알아. 할 줄 알다고 생각했구나.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회사 좋다 그리고 일하라 그래요. 그래서 저랑 둘이 회의실에 앉혀놓고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성화재 좋아요. 일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것만 했네. 네, 삼성화재 좋은데. 큰일 간대. 좋은데. 뭐라고 네. 네,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도 안 왔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위독하시대 그리고 가버리더라고요. 뭐 이런 지점장이 나 있나. 그리고 나서 그분이 들어왔어요. 사람을 그렇게 돌려보내면 어떡하냐. 그래서 뭐라고 저를 막 혼내더라고요. 어떻게 데려왔는데 그렇게 돌려보내냐고.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영업과장을 찾아가서 예.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게 리크루팅 도입이래요. 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옆에 지점장 하는 거 혹시 면담할 때 옆에 가서 들으래요. 아, 그게 제일 좋죠. 그래서 제가 지점장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옆에서 지죽은 듯이 청강을 좀 할 테니까 면담하는 사람이 오면 나한테 메신저 좀 줘라. 그래서 몇 시에 나 도입 자원하고 면담할 거예요. 옆에 지점장이 좀 옆에 가서 어깨너머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잘 된 게 8명 지점장 걸 제가 다 봤잖아요. 아, 그거. 네. 그러니까 뭘 잘하는지 잘하는 것만 뽑아내고 뭘 못하는지를 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달란트를 몇 개 넣었더니 그다음부터 리크루팅 면담이 되게 아주 색다르게 되고 나중에는 그거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지점을 매년 제가 지점장 8년을 하면서 네. 매년 30명 이상 8년 내내 리크루팅을 해서 대단하시다. 그 처음에 간 지점을 3년 만에 100명을 만들어서 네. 동탄으로 16명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또 100명 만들었어요. 이제 그리고 분할도 하고 막 그러면서 네. 제일 쉬운 게 도입이에요. 제가 이러고 다녔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완전히 제일 어려운 건데 지점장 재수 없잖아요. 힘들어하는 건데 야. 근데 이상하게 설득하면 넘어와. 그게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거를 나중에 보니까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아 몸에 이제 딱 배셨고. 그리고 아니 저는 딱 말씀해서 제가 했는데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리크루팅의 진짜 달인이 있어요. 네. 정말 달인인데 그분도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는 말 잘 못해도 많이 들어준다. 네, 맞아요. 분명히 많이 들어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정말이에요. 오히려 말 잘하면 안 뽑혀요. 들어줘야 돼. 지금 그게 핵심입니다. 네. 제가 면담할 때 우리 회사는 어떻고요? 얼마를 벌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한 1, 2분 지나면 안 듣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면 지루해서 30분도 면담을 못해요. 예. 예의상 30분을 버텨주는 거고 각오 절대 안 와요. 근데 면담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마음이 열리기 전까지 회사 얘기, 돈 얘기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0가지 정도 질문을 제가 준비한 거예요. 어디 사세요? 어휴, 먼 거리를 오셨네요. 전에는 어떤 일을 해봤어요? 고생 진짜 많으셨겠네. 그 일이 보험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자녀는 몇 명이고 몇 살이고 걔들 꿈은 뭐예요? 배우자는 어떤 일을 하세요? 그다음에 종교는, 남자는, 군대는, 취미는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저랑 맞는 게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이야기꽃을 피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보험 얘기를 하면 한 시간도 두 시간도 들어요. 그게 마음이 열렸구나. 네,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영업도 똑같잖아요. 네. 예, 공감이 80%고 나중에 이론은 1, 20%잖아요. 네, 네, 네. 그 법인 영업도 그걸 연결시켜서 사장님들 만나면 처음부터 이 얘기 안 합니다. 잘생긴 사장님 보면 와 사장님 제가 만난 사장님 제가 한 500명 이상 되는데 제일 잘생기셨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검증할 거야? 아니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네. 그리고 잘생기지 않으면 잘생겼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2단계를 발동해서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무난하잖아요. 칭찬을 먼저 하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상도 산토적 같으면 그 말도 하면 안 돼요. 이상 놀리나 이럴 수 있지. 목소리가 참 좋으시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네.
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조금 고수가 되다 보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체면을 겁니다. 사장님, 제가 이 회사 들어오는데 다른 회사랑 달리 종업원들 표정이 전부 밝은 게 왜 그런가 했더니 사장님 닮아서 그렇네요. 좋다 이런 거 아주 그냥 대표적인 좋은 남을 거예요. 칭찬하면서 또 네. 다들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이 이 웃고 있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 너 웃어라, 너 웃어라 이거구나. 예,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뭐 좋아하세요? 공감을 해놓은 다음에 잘 터트리시네. 네. 그런 다음에 사장님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마음씨도 참 따뜻한 분인 것 같습니다. 마음 따뜻한데 애정하게 못하지. 그리고 청약서를 이거 완전 보험을 그리고 청약서 내놓으면 거절 못하죠. 네. 네. 체면 건 거예요. 네. 기정사실화법이죠. 이걸 딱 해가지고서 아 정말 마음이 따뜻하시고 네. 이런 분들에게 어울리는 게 이겁니다. 딱. 네. 저것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예, 예, 예. 갑질을 많이 당하고 서운하고 와서 울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 이제 대표이사들은 더 그런 게 강해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괴롭히니까 보호 본능에 그러겠습니까만은 영업을 한 5년, 10년 되신 분들한테 제가 네. 가르치는 화법인데 예. 사장님, 이 사업을 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그러면 뭐 10년 넘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한 사업을 10년 이상 하신다는 거 정말 존경받을 만합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세 가지를 해내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세 가지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네. 10년 이상 거래처 관리를 잘했다는 건 사장님 영업력이 정말 탁월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장님이 만든 제품이 계속 먹혔다는 건 연구개발 능력도 뛰어나시네요. 사장님들이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분들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렇지. 여기에 있는 종업원들 월급을 계속 잘 주셨다는 거는 나라님도 못하는 어버이 역할을 하셨네요. 감탄사람. 그래서 사장님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도 보험 일을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나도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 동격을 만들어요. 동격을. 이게 을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화법인데 야. 10년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거래처를 제가 흥망성쇠를 받고 보상 처리를 도와줘 받겠습니까? 저 믿고 거래하시면 사장님 사업에 아주 든든한 사인 안 할 수가 없겠다. 야, 그냥 운전자 보험이라도 하겠다. 이게 진짜 좋은 오픈입니다. 네, 진짜네요. 칭찬하면서 예, 은근히 같이 띄워놓고 나도 다 동급이야. 그러면 을취급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너 존중했으니까 너도 나 존중해줘.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고 오버액션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호응을 이렇게 오버액션을 안 하면 감동이 없어요. 막 이끌어 호흡을 끌어올려요. 네, 10년 되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시네. 감동이 없어요. 네. 옆에 계신 박사님이 오버의 신이에요. 지금 굉장히 오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얼굴 굉장히 심드러게. 근데 막 오버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이래요. 네. 아니, 오버가 아니라 진짜로 감동을 네. 받고 있어요. 오, 네. 여러 가지 진짜 대단한 웃으시네. 예술이시다. 예, 예, 영업을 잘하셨다. 사실 연구개발 거기다가 야. 저는 법인 영업 과장 될 때까지는 회사에 큰 상을 탄 적이 없는데 네. 지점장 나와서 처음에 몇 개월은 고생을 했지만 예. 일단 리크루팅이 잘 되니까 매출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도입 잘 되는 뭐. 그리고 고액으로 제가 키워놓고 있었잖아요. 경쟁자들이 별로 없었는데 회사가 1년에 한번 창립기념일 인물상을 줍니다. 그 막 금도 막 여러 돈 주고 상금도 몇백 대고 이런 걸 줘요. 그거는 되게 명예롭죠. 그렇죠. 5천 명 정직원 중에 평생 그거 한번 받는다는 거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창립기념일 인물상이라는 게 인사고과도 크고 그거를 저는 세 번 받았어요. 지점장.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화재에서 진짜 바닥부터 시작해서 승승장구해서 단장도 하시고 잘 나가시는 분이 마지막 요 질문 잠깐만요. 시간 관계상. 시간 계속. 갑자기 그만두십니다. 또 그러니까, 뭘 도전을 하신다고. 또 뭐 안정적이가 왜냐면 이 정도면 이번 각인데 2번가.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또 보니까 또 장기가 생각나셨는지 또 그만두시고 또 그 다음 얘기를 2부 시간에 해보고요. 아까 네. 잠깐 어프로치 맛만 보여드린 거예요. 맛만 보여드린 겁니다. 2부에서는 정말 누구나 왕초보도 따라할 수 있는 법인영어 어프로치 비법으로 갖고 오셨거든요. 2부 시간에 마저 좀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